준비할 때 8시? 오늘은 비슷하게 일어났나?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고 컨디션 좋겠다 생각하는데 차 타자마자 나도 딱 그래 진짜 예, 천지의 이건 저건 뭐 도예편을 마지막으로 되게 오랜만에 천지를 찍는데 오늘 그거예요. 아, 아직 쓰고 있어요? 뭐예요? 컵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지상이 그 수저 젓가락이랑 그 숟가락 다 저한테 줬어요. 맞아요. 안 써봤어요. 네. 아니 밥 먹을 때 그걸 쓰기엔 뭔가 아니 뭔가 찝찝해. 아니 그리고 안 집히잖아. 못 쓸 것 같아. 안 집히잖아. 아 집힐 수 있어. 그래요? 숟가락은 쓸 수 있잖아. 아 근데 숟가락이나 진짜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밥 먹고 싶을 때마다 한번 그거 봤어. 봤는데 뭔가 찝찝한 거야. 밥 먹는데 그걸 써야 되니 생각한 거야. 그거는 이제 작품으로 남겨두자. 약간. 그 숟가락 쓰고 싶은데 부러질 것 같아. 네가 만든 거라서 왠지 모르게. 내가 만든 거라서 진짜 어이가 없다. 아무튼 오늘 그거예요. Personal color. 그거. 근데 이게 뭔지 정확히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마다 각자 잘 어울리는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알아보는. 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 또 새로운 걸. 야 이거 다 테스트해봤어? 아니 맞죠. 그러니까 아, 네, 오늘 그걸. 알 진짜 모든 걸 다 알려고 아 왔어요.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 알려주시는 거죠? 진짜 알고 싶었어. 사실 직업상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또 공항 패션도 무대 액세서리 거의 다 은색이잖아요. 실버 근데 아무튼 아니, 말을 주신 건데 아무튼 실버잖아요. 실버 쓰면 되잖아. 옷 같은 거 좀 중요하니까 그리고 옷은 항상 준비해 주니까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색도 그렇고 네. 나 안에 좀 부었으면 어쩔게. 맨날 붓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진짜 알아볼 건데요. 이건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 뭔가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네. 어? 해봅시다. 지현 씨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저 하얀색이요. 하얀색? 네. 저도 거의 옷은 다 검은색이고 보통 검은색하고 흰색 조합이나 약간 올 화이트, 올 블랙을 많이 입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현 씨 저는... 패션에 대해 관심 있어요? 없었는데 진짜 왜요? 옷이 날개다. 진짜로 지선 씨는 뭐 잘생겼으니까 어떤 거 입어도 잘 나와요.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잘생겼단 말 처음 들었어 지금. 뭔 소리야 야!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생각해봐. 내가 잘생겼다고 했어 안 했어? 생각해봐. 그거는 그냥 한 마리가 아, 아무튼 근데 조금 이 주제 좀 한번 좀 주제에 집중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선생님이 또 일단 두 분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그냥 조금씩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퍼스널 컬러는 물어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어떤 컬러를 평상시에 좀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완전 검은색이요. 그럼 좀 밝은 색을 사용하실 때는 좀 어떤 컬러를 주로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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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한 거? 진한 거? 이거보다 훨씬 어두워요. 네이비 네. 컬러 위주로. 네, 좋아요. 네 맞아요. 지성님은요? 저는 일단 올블랙에 많이 있고요. 올블랙. 그다음에 따라하지 마. 그다음에 그 파스텔 톤? 네, 파스텔 톤. 많이 안 입어서. 진하고 좀 선명한 색 위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 평상시에 두 분 염색 자주 하시잖아요. 염색하기 전에 내 헤어 컬러 어떤 색인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완전 검은색. 완전 검정색. 맞아. 넌 진짜 검은색. 완전 검정색. 진짜 검정색. 너도 진짜 완전 검은색. 검정색. 그럼 피부색은 내가 평상시에 좀 노랗다고 생각하세요? 붉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하얘요. 하얗고. 엄청 하얗고 저는 약간 노란 편. 눈동자색은 브라운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좀 블랙에 가깝다. 서로 한번 보실까요? 눈동자색을? 눈동자색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 보여? 와. 블랙이네요. 블랙이에요. 얘도 블랙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블랙인 사람도 있고 브라운이 좀 섞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얘는 딱 봤을 때 어떤 계절이 떠오르나요?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 들죠. 좀 활기차고 밝고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좀 맑은 차분한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재민이 형 같지 않아? 깨끗한 느낌이 아니죠? 좀 많이 들어요. 가을을 한번 보면 딱 봤을 때 가을이죠. 보시면 고급스럽고 좀 차분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현대적인 좀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쪽에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겨울이에요. 겨울. 저는 여름 빼고 다요. 여름은 좀 굳이 이렇게 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근데 이게 색깔 때문도 아닌데 이제 벌레도 많고 아 여름의 계절을 덥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뭔가 그 맑은 느낌이 약간 저랑은 조금 먼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이미지랑 또 퍼스널 컬러는 다를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옆머리 조금만 잘라주세요. 헤어 컬러랑 피부색, 눈동자 색을 체크할 거거든요. 지금 이쪽은 염색해 있는 상태이신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한 선택이긴 한데 근데 원래 이렇게 그래도 까마신 편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색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옐로우 베이스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막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일단 밝은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은 얘는 살짝 핑크 베이스 톤이에요. 네. 살짝 핑크 베이스 톤인데 지금 얘를 봤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완전 비슷한 느낌. 느낌이 미세하게 다른데 그러니까. 옐로우는 살짝 탁한 느낌이 들고 약간 둘 다 비슷한데 근데 맞아요. 다르다. 근데 핑크 베이스가 조금 더 피부 톤이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했고 눈동자 색은 브라운 기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게 빛을 기가. 보면 또 근데 달라. 이제 테두리가 아이고 어, 좀 있네. 네. 이제 웬만하면 처음 알았어요. 뒤로 편하게 한번 기대 주시고요. 아이고. 역시. 너무 편하네요. 네. 자, 웜톤. 얘는 쿨톤. 어, 쿨톤이에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와, 이거 안 된다. 얘는 이거, 이제 회색빛 톤. 이거 어두워졌어요, 내 얼굴. 얼굴 어두워졌어. 아, 진짜로? 나 그래? 느꼈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느낌이 약간. 그렇게. 이제 얘가 봤을 때. 이거 좀 다시 맑아졌어. 맑아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게 웜쿨 톤인가요? 이게 맞아요. 맞아? 진짜 쿨이에요. 진짜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네, 일단. 네, 그러면 넘어가서, 자, 얘는 쨍하네. 자, 얘는 쨍하는데. 이건 나쁘지 않아. 조금 어두워지긴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쵸. 얘는 웜톤, 그리고 얘는 차가운 쿨톤. 오, 이거 잘 어울린다. 얘는 쿨톤. 그러면 어두운 것 중에 쿨톤. 와 이거 제일 좋은 거 좋아하는 같아. 색이죠. 그리고 얘는 레몬색의 쿨톤 레몬 옐로우. 이거 나 쿨톤 더 어울리는 거 같아. 그렇죠. 쿨톤 그냥 진짜 딱 피부톤이나 느낌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도 사실 쿨톤에 가까워요. 민트로 가요. 이거 괜찮은데. 너무 잘 맞는데요? 민트. 민트. 푸른 계열들 있죠. 네 어떤 색이 잘 어울리지 알 것 같아 벌써. 어떤 거 예상하세요? 아니 쿨 일단 어울리고 네. 뭔가 어두운 어떤 따뜻한 색보다는 되게 쿨하고 어떤 차가운 거에 진한 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한 색. 와, 근데 은근히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게 쿨톤 같은데 뭔가 웜톤일 수도 있고 웜톤 맞아. 같은데 쿨톤일 수도 있는 게 맞아요. 있어서. 그럼 얘는 이제 너무 다크한 것보다는 색이 어느 정도 좀 어두운 색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이런 버건디 컬러. 버건디 색깔 요런 컬러 염색하고 싶었는데 진짜 어울릴 텐데 요런 컬러들을 써주시면 되시고 이게 대박인 게 이거랑 비교하지 말고 이 색이 네 머리색이라고 생각하면 딱 보여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색깔 다 잘 어울리고 모든 컬러가 다 잘 어울리는 건 없고 그냥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 넓어요? 넓어요. 스펙트럼 넓어서 많이 이제 쿨톤이면 좀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밝은 색상도 써주시면 되시고 이런 컬러들이 이제 서브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파스텔 톤이에요. 이제 어떤 톤이시냐면 여름 클리어 톤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 한 번씩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리 한번 바꿔서 앉아주실까요? 지성도 피부가 밝은 편이에요. 자, 얘는 핑크 베이스예요. 근데 확실히 핑크 베이스는 조금 따로 노는 듯한 아이보리 옐로우 베이스가 왔을 때는 이 톤이 훨씬 더 잘 맞는 느낌은 들거든요. 요 정도 톤. 이거다. 요 정도 톤이 좀 더 맞죠. 그러네. 아까는 살짝 밝았고 요 정도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눈동자 색 보면 브라운 기가 좀 많이 도시네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어두워요. 두 분 다 눈동자 색은 어두운데 브라운 기가 돌아요. 우리가 어둡다고 해서 다 까만 편은 아니거든요. 얘는 파스텔 톤의 웜톤이에요. 파스텔 톤은 차가운 색. 너도 차가운 색이다. 얘는 웜톤, 얘는 쿨톤. 웜톤, 쿨톤, 웜톤. 네. 얘는 어두운 색 중에서 쿨톤이신데 웜톤, 쿨톤이 정말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잘 안 보이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웜톤, 쿨톤이 진짜 잘 안 보여서 이런. 더 넓은 범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색 좋아하세요, 혹시? 민초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네네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약간 어떻게 비슷한 보면 똑같은 타입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결국은 이제 두 분이 같은 타입. 여름 클리어, 밝기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설라님은 웜쿨의 영향을 좀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분이 같은 타입이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하셨어요? 아, 진짜? 이런 컬러들이 이제 잘 어울리는 타입이신 거예요. 이런 색은 이제 두 번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색이다. 제가 또 마지막 설명을 조금 이따 이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성님 같은 경우랑 천원님은 두 분 다 여름 클리어 타입이신 거예요. 아, 약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다. 왜냐면 내가 난 가을, 겨울 느낌을 생각했어. 그쵸, 좀 새롭고 약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약간 다르다. 와우. 염색을 하셨을 때 어떤 컬러가 좀 가장 애정이 가고 마음에 드셨어요? 데뷔 초 때는 무슨 색깔이든 염색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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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진짜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all black 하고 싶어요. 약간 좀 어둡게. 그럼 지성님은요? 다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검정색 머리, 검정색 머리 좋아요. 회색? 회색. 일단은 보시면 여기 있는 색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보신 것 같으세요? 워낙 다양한 염색을 하셨으니까 약간 좀 차가운 빛이 도는 컬러들을 사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애쉬나 인디고, 뭐 버건디, 핑크, 바이올렛 계열들도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 이거 했었어요. 맞아요. 얘는 회색빛 도는 애예요. 회색빛 도는 애인데 너무 밝은 것보다 살짝 어두운 게요. 왜냐하면 아까 대비감이 필요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다. 마 자켓 때 완전 이런 거였잖아, 나. 마. 진짜 잘 어울리셨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립밤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상이 좀 가장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실 거거든요. 얘를 연하게 바르고 음파음파해서 한번 색을 퍼뜨려 볼게요. 얘는 약간 핑크 계열의 립밤 컬러예요. 근데 너도 좀 하얗다. 하얀 편이세요. 평상시에 메이크업 하실 때는 따뜻한 계열로 많이 하세요? 좀 차가운 계열로 많이 하세요? 차가운 걸 많이 하세요. 차가운 계열로. 네. 립밤도 차가운 레드나 아니면 핑크 계열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편이세요. 살짝 혈색을 이 정도는 좋은 거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좀 연하게 은은하게 좀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액세서리는 어떤 컬러 많이 하세요?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긴 한데 일단 이거 선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 드림 멤버들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실버 계열로 가서 깨끗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와, 나 진짜 시계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와, 나는 시계는 진짜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실버 계열. 향수는 시원하고 좀 산뜻한 시트러스 향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향수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사용하실 색들이랑은 좀 더 이런 향수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실게요. 악세사리 철로님 평상시 어떤 색 많이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만약에 이제 착용하신다면 실버 계열로 깨끗하고 차가운 느낌을 좀 연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향수는 좀 어떤 향 좋아하세요? 향수 안 써요. 향수 안 쓰세요. 향수도 이제 만약에 쓰신다면 좀 시원하고 산뜻한 약간 시트러스 향 계열로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혹시 오늘 따로 궁금하신 거나 어려우신 게 있으셨을까요? 퍼스널 컬러 보시면서? 옷 살 때 그쵸. 막 이걸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색이 밝을수록 뭔가 웜톤과 쿨톤의 어떤 약간 그 경계가 좀 사라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컬러칩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다니기가 그렇죠. 그냥 나중에 참고하실 때 옷 살 때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웜톤이네요. 안 사요. 색상도 활용을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오늘 한번 어떤 톤 올릴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지성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마냥 완전 똑같지는 않아서 약간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았고 아무튼 뭐 아무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어차피 몇 개 버릴 거니까 세 개씩 뽑자. 야, 어차피 이거 다 뽑을 거야. 어쨌든 그리고 꽝도 있으니까 꽝 좋다. 베이킹? I love it. 잠깐만요. 베이킹 지성이 어떤 베이킹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는 베이킹 진짜 이건 뭐예요? 아니 뭔지는 보여줘야지. 안 봐! 아니 갖고 와. 뭔지는 보여줘야 돼. 근데 저게 뭐지? 드린 서바이벌. 어? 아, 너 이거 하겠다. 근데 너 너무 못하지. 닦고.
오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이 색 이 색 좀 하나 할게요. 좀 빨리 나왔다. 근데 베이킹 제일 뭔가 그림 나오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성이 너무 못해서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제일 그림 잘 나와. 아니면 같이 이거 수업 받던지. 그리고 천지의 시즌2의 마지막 편은 아마도 결혼 지성이 아마 제주도 가서 찍을 거예요. 지성이랑 상의를 했으니까 저 저번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시즌1 마지막쯤이 우리 상하이 갔잖아. 그럼 시즌2도 마지막쯤이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그치? 그래서 제주도를 가자. 왜냐면 다른 나라 가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서 내가 진짜 재밌게 놀게 해줄게. 내가 준비 다 해줄게. 나 진짜 나 미쳤어. 쿤형도 감탄했어. 그걸 여기서 나한테 딱 말해주는 거야. 어제 얘기했었잖아 연습할 때. 그랬나? 제주도 가자고. 아 집중 안 했어. 아무튼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만 연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네. 잠깐 이거 집중해. 요거 그건. 너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